2020년 3월, 저는 팀장으로 발탁돼 몇개 팀의 양육 사역을 책임지게 됐어요.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여태까지 저는 사역을 관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체되기라도 하면 또 얼마나 창피할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본분이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본분을 맡기로 했어요. 같이 협력하는 자매는 제가 아직 사역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저한테 먼저 두개 팀을 맡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형제자매들의 예배에 참석할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됐어요. 나는 여태까지 평범하게 양육 본분을 했었고, 그때는 진리교제가 얕고, 본분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어. 근데 이제는 팀장이 됐으니, 진리를 교제해서 형제자매들의 내적 상태를 해결해줘야 하는구나. 형제 자매들이 본분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이나 어려움도 해결해줘야 하고. 그래야 다들 나를 지지하고 나한테 사역 능력이 있다고 하겠지. 만약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다들 나를 무시하면서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본분을 할 때는 적어도 제 단점이나 결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체면도 크게 깎일 일이 없어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후 며칠간 저는 계속 그 일로 방해받았고 예배 때도 마음을 차분히 안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교제하지 못해서 형제 자매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했죠. 걱정을 하면 할수록 긴장감은 더 커져서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배에 갈 용기도 안나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면서 제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말씀을 봤어요. 폐계된 인류에겐 일반적으로 이런 병폐가 있다. 지위가 없을 때는 누구와 접하거나 이야기할 때 어색을 부리지 않으며 특정한 방식이나 어조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저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스스로를 포장할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심리적 압박감도 없으며 다른 사람과 털어놓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그는 친화력이 있어 접근하기 쉽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는 거만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존귀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일반인을 업신 여기고 말할 때 거드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과 터놓고 교제하지도 않는다. 왜 그는 터놓고 교제하지 않겠느냐? 그는 자신이 지위가 있고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한다. 리더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며 더큰 분량을 갖고 더 많은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통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며 어떠한 사탄의 시험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리더는 부모나 다른 가족이 죽더라도
울음을 억제해야 한다고. 혹은 앞에서는 울지 않고 몰래 울어. 아무도 그들의 단점이나 결점, 연약함을 알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이 될 때도 어떤 사람도 알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모든 것을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이 지위를 가진 후 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 정도로 자신을 통제한다면, 지위가 그의 하나님, 그의 주님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가 아직도 정상인성을 지니고 있겠느냐. 사람이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자신을 그러한 범위 안에 가두어 규정하고 자신을 그런 인물로 포장한다면 그는 지위를 매우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보면서 명예와 지위의 결박에 묶여 마음이 불편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팀장이 되기 전까지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역에 관해 의논하고 문제점을 토론했었어요. 그땐 다 똑같은 형제자매였고 분량도 거기서 거기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행동했죠. 마음도 편안했고요. 근데 팀장이 되니까 제 신분과 지위가 다른 형제자매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진리도 당연히 형제자매들보다 많아야 하고, 형제자매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제 직무라고 여겼죠.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형제자매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제 능력을 간파당하거나 체면이 깎이는 일에 피하려고 예배에 안 가려고까지 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이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는 게 아닌지 반성하다가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명예욕과 지위욕이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늘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했어요. 부족한 점이 드러나 못난 꼴을 보일 것 같으면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꾸미려고 했죠. 이건 제가 본분과 책임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위를 통해 스스로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정말 너무 비열하고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그릇된 속셈과 관점을 저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아주 위대해지는 것도 존귀해지는 것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 어떤 놀라움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바로 행하고, 듣고 깨달았으면 이행하고, 들었으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실행해야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명과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한다.
본분 이행은 사실 어렵지 않다. 본분 이행에 충실하고 본분 이행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목숨을 바친다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나 곤란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분부대로 하면 된다. 자기 뜻을 갖지 말고 자기 경영을 하지 말고 진리 추구의 길을 가면 된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사역을 하라거나 대단한 성적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저 진정한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요구대로 착실히 본분을 하기를 바라실 뿐이죠. 교회에서 저를 팀장으로 발탁한 건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본분을 하면서 착실히 진리를 추구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부담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형제 자매들과 예배드릴 때는 아는 만큼 교제하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구하면서 해결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 본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체면과 지위에 신경 쓰지 않고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드러낸 패기를 털어놨죠. 사역에 관해 토론할 때는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느끼고 문제점을 발견해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적절한 건의를 할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 많은 단점과 결점이 보였지만 다 같이 의논하고 길을 찾으니 마음가짐이 바로잡히고 제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착실하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을 하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쉬웠죠. 3달 후 저는 또몇개 팀을 맡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로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팀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게다가 이 팀들의 형제자매는 내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형제자매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다들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팀장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저는 형제자매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보고 진리를 갖췄어요. 근데 예배 때가 되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너무 긴장돼 얼굴까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한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침착한 척 컴퓨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는 형제자매 몇 명한테 현재 상태와 어려움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니까 그에 맞는 말씀을 하나하나 대입해 교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순간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했어요.
적절한 말씀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예배가 지루해질 텐데. 그럼 얼마나 난처해질지. 긴장감 때문에 머리까지 멍해지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적절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죠. 형제 자매들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다 같이 찾아보자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팀장이니까 형제 자매들의 문제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나면 창피할 거란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말할 엄두를 못 냈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거나 몇 대목 골라서 억지로 글귀상의 인식만 얘기했죠.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와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았어요. 분위기가 바로 경직됐고 예배는 효과 없이 끝났어요. 집에 가니 저랑 협력하는 자매는 다른 예배에서 수확이 있었다고 신이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굴이 굳고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팀장에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서 본분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고통 속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저는 명예와 지위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본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 더 잘하겠다는 의지도 안 생겨요. 제발, 제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을 보게 됐는데, 깊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모두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최종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 기호를 그려놓고 이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깊은 실의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지지해 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리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 내적 상태와 태도에 대조해 보고 나서 제가 명예와 지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한 자리 차지해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본분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남들의 우러름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팀장으로 발탁되고 나서 저는 스스로를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웠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생각만 하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형제 자매들한테 무시당하고 팀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봐 걱정이 됐죠. 형제 자매들의 상태와 어려움을 보면서도 어떤 측면에 말씀을 찾아 교제하고 해결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직하게 형제 자매들과 같이 찾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 지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꾸미기 위해 억지로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으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죠.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 예배는 효과 없이 끝났고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체면과 지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상태에 빠졌고, 심지어는 책임을 내려놓으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인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굉장히 후회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바뀌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봤어요. 요컨대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내려놓기 아주 어렵다면 생명 진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위가 내 마음속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내 인생 방향과 추구하는 목표를 완전히 통제하고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기가 무척 힘들어질 것이며 성품 변화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언제나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본분 이행에 합격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피조물이 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다.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 성품이자 그릇된 길이며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결케 하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가장 혐오한다. 그런데도 내가 목을 곧게 세워 지위를 두고 다투고 언제나 그것을 아끼고 지키면서 가지려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위를 예정해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와 길,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피조물, 평범한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지, 지위 있고 명망 있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든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하나님의 엄격하신 말씀에 겁이 나더라고요. 지위를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 자신을 해치고 망치게 될 거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말씀에 양육과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저를 선대하셔서 제게 부담을 더해주시고 제가 본분을 통해 더 많은 진리의 원칙을 구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생명 진입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진리를 추구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제 명리와 지위만을 신경 썼어요. 이런 저한테 양심과 이성이랄게. 하나님은 극도로 패괴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의 성육신에 크나큰 굴욕을 감내하셨어요. 그토록 지고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한 번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진리를 선포하셔서 우리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한없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한없이 사랑스러우세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저는 더러움과 패괴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뽐내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 교만방자하고 염치가 없었죠. 또 바울을 떠올려 봤어요. 바울은 사역하고 설교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러름과 숭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품 변화는 추구하지 않고 그저 지위와 상과 면류관을 받으려고만 했죠. 심지어는 자신이 사는 게 그리스도라며 감히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간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됐죠. 제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게 분명해요. 저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올바른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공허함과 인류의 패괴된 진상을 밝게 할수 있다. 이 성과를 내야 진정으로 명예와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패괴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진리가 없고 부족한 점과 드러내는 패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리 추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또한 스스로를 꾸미고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은 뭐든 잘한다고 착각하게 한다면, 이는 무척 위험하다. 언젠가 벽에 부딪힐 날이 올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내게 연약함과 드러내는 패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지 초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때 일단 그 말이 듣기 거북하다는 이유로 반감을 갖거나 너 스스로 자신은 잘한다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로 그런 말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느냐?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괴와 문제점으로 점철되어 있지.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의 말에 비방과 조롱 말고도 사실이 있지 않을까?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해.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지위와 명예, 그리고 너에 대한 다른 이의 평가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에 항상 지위를 다투려는 생각이나 욕망이 있을 때 너는 그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나쁜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서둘러 진리를 구해 지위를 다투려는 욕망을 싹이 트려는 상태에서 사그라들게 하고 그런 다음 진리 실행으로 대체해야 한다. 내가 진리를 실천할 때 지위에 대한 너의 다툼, 야심, 욕망은 약해져 교회 사역에 교란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러면 너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기억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는 사탄한테 패괴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 결점과 단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출중한 업무 능력을 보이라거나 엄청난 분량과 자질을 갖추라거나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착실히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기를 원하셨죠. 또 저는 하나님 집에서는 지위 고하의 구분이 없고 그저 사역상의 피로로 리더와 일꾼 그리고 팀장이라는 직위가 생겼을 뿐이고 어떤 사역을 하든 다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팀장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진리의 실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늘 어떤 문제든 꿰뚫어보고 어떤 어려움이든 다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제가 너무 교만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죠. 저는 형제자매들과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며 같이 진리를 구해 분분하다 생기는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해요. 본분을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꾸미거나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솔직히 드러내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본분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형제자매 몇 명이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예배 때 교제해줄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또 좀 긴장이 됐어요. 제대로 교제를 못하면 다들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관련된 말씀을 먼저 찾아놓으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예배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다들 저를 대단하게 봐줄 테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제 속셈이 옳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형제자매들의 감탄과 우러름을 받으려고 한 건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역하는 거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릇된 속셈을 저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람의 각종 소극적인 상태를 바꿔놓게 하려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고난을 겪고 대가를 치르며 포기하고 육을 저버려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이키며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성과를 내고 올바른 길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다. 내가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늘 남들 앞에서 뽐내고 지위와 명예, 이익을 다투며 나서려고 한다면 이런 내적 상태에서 사는 너는 봉사자 아니겠느냐. 힘을 쓰고 싶다면 상관없지만 아마 너는 끝까지 힘쓰지도 못하고 드러날 것이다. 일단 드러나면 정죄되고 버림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결말을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결말을 정해놓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형제자매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예배 때 교제하는 걸 기회로 스스로를 뽐내 남들한테 우러름을 받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면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얻을 수는 없고 예배도 효과를 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가짐을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 관련된 말씀에 비춰 형제자매들한테 교제해줬죠. 자신을 꾸미지 않고 아는 만큼 교제했어요. 형제자매들도 다 자신의 인식을 말했고요. 그렇게 예배와 교제로 다들 실행의 길을 찾게 됐고 내적 상태도 좋아졌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형제자매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본분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동안 저는 심판과 폭로의 말씀을 체험하며 스스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겼고 본분이행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좋아졌어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해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건 어떤 가치와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신을 망칠 뿐이에요. 오직 진리 실행에 집중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해 합격한 본분으로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것만이 올바른 추구죠.